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. 2022년 첫 송이. 안녕하십니까, 가볼까 TV입니다. 아, 이제 슬슬 황금들녘에도, 옥빛바다에도, 그리고 오색으로 물든 물들락하는 산천에도 가을이 사뿐히 지려 밟고 오고 있습니다. 이제 그 갈거지가 막 시작된 시골길을 지나가지고 또 길고 긴 임도길을 지나가 드디어 산행지에 무사무탈 도착했습니다. 이 아이가 바로 한국 바나나 으름입니다. 으름. 아이고야, 야는 4개 달리네. 여기도 달리고. 여기도 달리가 있고, 3개. 아, 제가 어릴 때 그 고향에서는 야가 산에 모루, 달에 이 얼음하고 얼음 야가 3대 과일이었습니다. 아이고, 내가 산에 오면은 이 말 잘 안 쓰는데, 글치. 이야, 얼음이 하나 쫙 벌어졌습니다. 앞에 촬영했던 그 아들은 벌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, 아이고, 야 혼자 뭐 하기사 뭐 장동거의 비스무리한 가볍가 TV 온다고 야 신경 좀 많이 썼네. 아따 참. 그리고 이 얼음 속에 하얀 그 과육이 보이는데, 이 과육을 그 통째로 혈어 녹이듯이 하면서 꿀꺽꿀꺽 삼키시면 되는데, 그러면 그 맛이 꿀맛보다 더 달콤한 맛을 느끼게 되고, 반대로 요 까만 요 과육 속에 까만 씨앗이 있습니다. 요것을 씹어버리면은 엄청 그 쓴맛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과일이 됩니다. 이 얼음이 그 익으면 껍질이 갈라져 가지고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데, 그 모양을 보고 아무튼 그 거식에서 거식해 가지고 그 이마 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진정한 버섯, 능이를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. 능이 정찰 산행 왔는데, 현재까지는 개똥도 안 보입니다. 그래도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 수색에 들어갑니다. 아이고야, 이 깊은 산속에 웬 골프고 이거. 에헤이, 얼마나 시계차가 여기까지 날아왔노. 타이거 우즈가 쳤나. 이 아이는 닭다리 버섯입니다. 준독성. 아따, 채취해 놨더니 진짜 닭다리 같네. 이야. 이 아이가 바로 큰 갑버섯입니다. 이야, 좋다. 이야, 다 진짜 크다. 형님, 갑버섯 지금 몇 개 따고 가지야? 말라고. 예? 말라고. 소금 뿌려가면서 구우면 맛있는데. 불판에 소금 구해 먹으면 뭐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하는데, 이거 뭐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맛을 한번 봐야지. 맛을 한번 봐야 돼.
아, 그리고요, 가락지 모양. 이건 움직입니다. 아, 채취해 봤는데 큰 갓버섯. 배면 상태도 뭐, 싱싱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. 대도 좋고. 큰 갓버섯, 식용버섯입니다. 아, 따. 초대형 큰 갓버섯. 얼룩말처럼 대에 무늬도 좋고. 야, 따. 참 자연의 신비다. 이야. 꾸야만 맛있다고, 반찬. 호박잎에 사과 소금구이 먹는데. 호박잎에 사과 소금구이. 아씨, 갑자기 막 땡기네. 아, 문이 안 봐라. 참. 큰 갓버섯에 대에 있는 가락지. 움직여집니다, 이게. 저 안쪽으로. 이야, 신기하다. 아메색 광대버섯 아제비. 아따, 뭐 기생 아제비처럼 잘 생겼다. 이쁘다, 이뻐. 이것도 먹는 거다 말이잖아. 예, 우려 가지고 먹어. 맛있는 맛이 나. 아, 새끼들 산에 와가 잘 놀고. 잘 처먹었으면 좀 들고 가지, 이게 뭐고? 에이, 종래기들 진짜, 씨. 많이 마야 된다, 이거. 비 오는 날 먹고, 그 이튿날, 또 머지나도록 또 마야 된다. 에이, 나쁜 놈의 새끼들. 아, 원래 처음 보는 관버섯. 제가 산에 오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버섯 여섯 가지 중에, 여섯 번째. 밤버섯입니다. 아, 색상 좋고 이쁘다, 이뻐. 그리고 저 밑에도. 아, 아따. 그럼 침 넘어간다. 밤버섯입니다. 아, 색깔이 위에처럼 밤 색깔이 난다고. 밤버섯 맛 좋습니다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이야, 싱싱합니다. 좋다. 밤버섯. 아, 지금 뭐 능이 정찰 산행 왔는데 보여줘야 할 그님, 천년의 항 능이는 보이지 않고 밤버섯만 계속 반기네요. 참 많다. 또 이래 따듬어가야 집에 충전 마마가 좋아하지. 시큰 고생해 갔다가 가도 대충 가가면 또 요거도 먹고 카이카지. 이래가 안 된다. 참 이쁘긴 이쁘네. 이야, 좋다. 오, 참 많다. 봉다리 이어주세요. 야, 이게 다 송이라 하면 해야 되노? 아, 따. 어마어마하다, 밤버섯. 이야, 아이고, 형이 몇 가지 이래 한번 사지 못했구나. 이게 뭐지? 야, 이거 뭐
버섯 도감에 나올, 버섯 도감 책자에 나올 그런 명장면이다. 아따, 이쁘다. 과도료로 잘라보니까 손이, 손질 두 번 안에 되네. 좋다. 소리 좋고. 야는 붉은 살이 버섯, 식용 가능한 준 독버섯입니다. 아,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독하냐 하면 이것도 뿌려내가 먹습니다. 대단한 민족이죠. 이산은 이제 살이 버섯이 막 올라옵니다. 아, 바다에 산호초를 산속으로 옮겨 놓은 듯 이쁘기는 되게 이쁘네. 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. 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. 2022년 첫 송이, 두 송이 사이좋게 올라와 있습니다. 이야, 2022년 9월 10일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. 아, 2022년도 첫 송이니만큼 이거는 이제 손맛 보기 위해서 손으로 한 송이 한 송이 채취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아따, 시다. 이야, 좋습니다. 아이고야. 어우, 야, 1등급이다, 1등급. 야, 2022년도 첫 송이, 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. 아, 역시 송이가 내 동생보다 더 멋지네요. 아이고.